네, 여러분, 아직 저는 볼로냐에 있는데요. 저녁에 한참 바람이 불고, 그래서 조금 답답해서 바람을 쐬러 나와서 식재료상에 좀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거, 빼꼬리노, 토스카노, 로마노 아닙니다. 저희 로마노를 썼잖아요. 혹은 뭐, 사르도 쓰신 분도 계신데, 보통 저는 로마노를 써서 약간 좀 많이 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빼꼬리는 토스카나 지역에 좀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간이 있어서 로마에 가면 빼꼬리는 사르도를 취급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자세하게 그 점포에 가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이제 파르마가 가깝기 때문에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가 이렇게 큰 덩어리식으로 좀 판매가 되고, 보셨던 것처럼 이제 이거는 살라메 로사, 그리고 이제 저희 썼던 거 아주 얇게 해서 슬라이스해서 썼잖아요. 모르타델라. 바로 이 동네 모데나, 볼로냐가 원산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보시면 가운데 통후추, 지방, 이렇게 피스타치오까지 박혀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써서 왔어요. 그 안쪽에 보시면 뭐 올리브 절임 같은 거, 그다음에 아티초크 조리하는 거, 그다음에 자르디니에리엄, 마치 우리나라의 피클처럼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고요. 이렇게 이런 식료품점들이 이제 볼로냐에는 엄청나게 많고요. 자, 앞에 보이시는 거, 예, 앞에 다뜨리 제동어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지금 프로슈토가 좀 보이고 있죠. 자, 큰 매장으로서 마치 제가 들어가서 찍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이죠. 예. 자,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